안녕하세요. 저는 기독연구 니에미아에서 교회사를 가리키는 배동만 목사입니다. 저는 오늘 로잔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나왔습니다. 그 이유는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2024년 9월에 한국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로잔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한국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로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로잔이라는 대회가 뭐 하는 곳인가 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로잔 대회는 보통 흔히 로잔 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. 1974년도에 복음주의 일군의 복음자들, 일군 치고 꽤 많죠. 2,000명이 넘는 그 복음주의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였는데 그때 그 대회의 공식 명칭이 제1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였습니다. 제1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. 이 대회는 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세계 150개국, 그다음에 135개 교단에서 2,473명의 대표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였습니다. 여기에는 1,000명 이상의 비서구권 대표들이 모였고요. 여성들, 그 다음에 평신도들도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왜 이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이 1974년도에 모였을까요? 그건 몇 가지의 이제 그 역사적인 이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. 첫째로 기억할 것은 1948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소위 잘 알린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. 세계교회협의회는 사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후에 몇 가지 중요한 국제기구들이 이제 그 세계교회가 하나되기 위한 연합운동을 한 결과로 이제 탄생이 된 건데요.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인류에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마치 이제 기독교계의 유엔처럼 전 세계 교회들이 연합해서 세계 평화와 화해를 이룰 목적으로 이제 그 연합 단체를 만든 겁니다. 그런데 이 단체가 1945년, 4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수많은 작은 나라들, 열악한 나라들이 이제 그 독립된 회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. 그 이전까지 세계 교회는 이제 서구 교회들이 지배를 했는데 이 2차 대전 이후에 수백 개 나라들이 새로 탄생했고 이 나라들도 이제 WCC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 가입했던 나라들이 처했던 정치 경제적 상황이 거의 하나같이 군부 독재였고 빈곤, 그다음에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WCC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WCC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에 직면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선교나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을 사후의 천당으로 이끄는 뭐 이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요. 이제는 그 각 교회와 그 교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에 있는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직면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단지 특히 복음이 개인이나 개인의 영혼 그 다음에 사후 세상의 문제를 다루는 데 국한되지 않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그 다음에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또 이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수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어우러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그나마 총체적인 샬롬을 구원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선교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.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WCC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.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보수적이었던 그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이 됩니다. 특별히 이제 70년대부터 젊은
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했던 뭐 그 칼 헨리라든가 로랄드 사이더라든가 그 다음에 존 하워드 요더라든가 그 다음에 짐 월리스 같은 이런 일군의 청년 복음주의자들이 비록 신앙은 복음주의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뭐 베트남 전쟁 시기였고 그 다음에 흑인 인권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.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전쟁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인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이제 진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리 그람입니다. 빌리 그람은 1960년, 70년, 80년대까지 세계 복음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죠. 그래서 1960년대에 복음주의라는 말을 정의하는 가장 간단한 그 표현은 빌리 그람을 좋아하는 사람들, 그들을 곧 복음주의자라고 불렀던 정도였습니다. 근데 아무튼 이게 세계 복음주의를 리드하고 있던 빌리 그람이 이런 WC 움직임이라든가 또 복음주의권의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귀담아 듣게 됐고 한편으로는 위기의식이 또 한편으로는 책임의식이 발동이 돼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 모은 겁니다. 그때 이제 그 빌리 그람은 특별히 주목했던 게 그 당시 그 전까지 모든 복음주의 운동이 유럽에 있는 백인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소위 말한 젊은 교회 지도자들도 데리고 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. 이때 젊은 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적어도 18세기, 19세기부터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개척된 피선교지의 교회들, 최근에 독립한 나라의 교회들, 뭐 길게는 200년, 짧게는 100년, 뭐 50년,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교회들을 영거 처치라고 불렀습니다. 그 젊은 교회들. 그 젊은 교회의 대표자들을 이제 초청하기로 한 거죠. 그래서 이 빌리 그람의 주도와 또 이런 목소리에 의해서 이제 서양 백인뿐만 아니라 제 비서양에 있는 복음주의자들,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,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, 그리고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 로잔에 모였습니다. 그래서 2,400명 정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 당시에 그 복음주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던 수많은 그 이슈들에 대한 나름의 답들을 찾아가려고 이제 난상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합의문들을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. 근데 특별히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이 그 영거 처치들 중에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온 대표자들의 목소리가 특별히 이 로잔에서 매우 강했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 중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르네 바디아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엘 에스코바 그리고 올란드 코스타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존 가투 이런 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영혼과 사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당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식 기독교, 미국식 선교가 지나치게 친시장주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성장지상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. 당연히 이런 목소리들이 서구의 백인 그다음에 나이 드신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한테는 큰 충격과 도전이 또 혹은 위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들 때문에 그 당시 로잔 안에 상당한 내적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때 영국의 대표로 왔던 존 스튜어트 신부가 양측의 입장을 탁월하게 조율해서 합의문을 만들어낸 겁니다. 그것이 로잔 언약이라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. 로잔 카버넌트라고 그러죠. 그런데 그 특별히 그 로잔 언약 중에 제5항이 매우 중요하고 이후의 복음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제가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, 종교, 피부색, 문화, 계급,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.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왔고 때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.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. 이 메시지가 그 이후에 복음주의권의 큰 충격과 도전
그다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잔 언약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. 이제 안타까운 것은 1974년도에 이 대회에 한국 대표들이 여러 명 가셨었는데 당시 한국 사회가 유신 체제였고 긴급조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 참여라고 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엔 별로 반향이 없었는데 70년대, 80년대 후반에 이 로장 언약이 다시 한국교회에 소개가 됐고 그것이 그 당시 젊은 복음주의 지성인들, 그 다음에 청년들이 큰 영향을 끼쳐서 매우 제한적이고 또 그러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언하고 참여하게 되는,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됐던 거죠. 예, 그것은 그 이후에 전 세계 복음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2024년도 한국에서 열리는 이 로잔 4차 대회는 한국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그 기회이기도 하고 또 축복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세 가지를 그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또 기대합니다. 하나는 무엇보다 이 로잔의 정신을 한국 교회가 잘 깨닫고 전달받고 또 이번에 숙고하면서 그 정신을 잘 계승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한국 교회가 복음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로잔이 그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이유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차별해왔던 역사가 세계 속에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인종이든 계급이든 또 정치적인 문제이든 심지어 성 혹은 성적 정체성의 문제이기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갈라놓아서는 안 되고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약이 됐던 그런 불평등과 차별과 배제의 이 아픈 역사를 넘어서는데 로잔의 정신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21세기 한국 땅에서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그 도전과 자극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코비드 상황 이후에 세계교회가 길을 잃었죠. 한국교회도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그렇게 많은 탁월한 신학자들,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니까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코비드 이후에 존재론적 위기를 느끼고 있는 세계 교회, 특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전과 매뉴얼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가장 치열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.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가 본질에서 벗겨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로잔을 근거로 해서 기회로 해서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길을 찾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사명을 바로 확인하고 또 발견하고 또 실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오류를 반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명을 다시 자각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로잔 이전과 로잔 이후의 한국교회가 분명히 좀 달라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특별히 이 대회를 위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, 특히 대형 교회들이 자금과 인력을 또 시설을 동원할 텐데 그 교회들이 대회를 주최한 것만큼 그 교회들 안에 새로운 부흥과 개혁의 바람이 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